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한국 가요계의 여왕 가수 하춘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윤수연 씨의 천태만상 이렇게 나와서 내가 항상 야무지게만 봤던 후배 가수를 만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스튜디오가 정말 예쁘네요. 예. 네, 이 조명도 그렇고. 근데 저는 방송 전에 예. 누가 안 보는 줄 알고 편하게 했는데 다 보고 계셨나 봐요. 그렇죠. 여기 보라로 보고 계십니다. 아, 예, 여러분. 요 카메라 보시면서 그러면 천태만상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촉촉히 밖에 내리고 있고 우리 천태만상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새로운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예, 아유 처음 이렇게 모셨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선생님. 아, 나도 윤수연 씨 봐서 너무 반갑고 네. 나는 윤수연 그래서 자꾸 다른 또 이렇게 동명이인 있잖아요. 근데 천태만상이라 그래서 천태만상이 하잖아 그 생각이 어, 예. 나서 아, 그 윤수연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1년 넘게 맡고 네. 또 뭐 이 저기 러브 FM에서 예. 그렇게 막 5 안에 들어가는 청취율을 올렸다고 하니까 아, 선배로서 또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아유,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선배님을 만나 뵀던 게 이제 M본부에 그 퀴즈쇼 외국인 분들과 했을 때 그 설날 말해요. 특집 했을 때 예. 그때 1위 하셨고 그 왕을 거머쥐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나도 정말 그 퀴즈 프로에 나가면은 꼭 내가 맞출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 그날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 패널들이 아 이제 내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겼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그때 선배님의 그 맞춤으로 인해서 한우를 선물로 받았던 맞아, 아주 따뜻한 맞아.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아.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실 우리 후배들 네. 사랑스러운 후배들을 내가 사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래서 상품으로 받아갖고 이렇게 그때 추석 미친가 그랬어요. 그쵸, 그쵸. 지금 요식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나는 그 진 네. 외국인 쪽에는 내가 예, 예. 미안해가지고 저하고 막 1등 막 2등 올라갔던 그 외국인한테는 제 거를 선물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추석 잘 지내라고. 너무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요 비도 또 오늘 내리고 촉촉한데 이런 분위기 좀 어떠세요? 스튜디오 분위기는 좀 좋다 말씀해주셨고 날씨는 차분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기는 한데요. 저는 낮에 오는 것보다 밤에 잠자는 사이에 비가 내린 그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더 잠이 잘 오고 굉장히 푹 자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근데 맞아요. 낮에 오는 거는 좀 생활하기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네. 오늘요 특히나 또 마치 맞이해 주듯이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정숙님은요. 하춘하님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항상 멋지지만 오늘 더 멋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모습 유지하는 자기관리 곽 갑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또 제 대답을 들으면 또 저 얄미워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특별하게 무슨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뭐 저녁에 자기 전에 영양크림 정도는 바르지만 그 이외에 얼굴에 잘 투자를 안 해요 저는. 그냥 부모가 낳아준 대로 생긴 대로 살고 있고 제가 꼭 뭐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예,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 예, 예,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해서 그건 그냥 저의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날은 좀 이상할 정도로. 운동은 그러면은 뭐든지 해요. 뭐든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산소 운동은 그렇게 제가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근력 운동, 스트레칭, 네 이런 거를 많이 해요. 네. 그 주무시기 전에 바르는 영양 크림 이따가 네. 좀 이름 좀 여쭙겠습니다. 그게 궁금하네요. 한 가지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저는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 치약도요. 안에 좋은 성분이 치약마다 다 다르대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끝까지만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비누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쓰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 뭐가 좋은지 그것도 여쭤볼. 그거는 성분이 이따가. 좋은 성분이 다 다르니까. 예. 아, 여기 다르십니다.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대답이. 아, 선배님. 황복래님은 오늘 옷이 가을 은행나무 잎을 연상케 하네요. 아, 어머나 그렇게 막 컬러풀하게 다 보시나 봐요. 근데 사실은 네. 사실은 저도요. 예.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물 갖다가 그 제 저로 인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뭔가 연상하게 하는 것도 제가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요. 네. 될 수 있으면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으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입는 옷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초가을에서 뭐 이렇게 단풍 은행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오늘 옷을 입었어요. 오, 아예 헤어 밴드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지금 예. 보내주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만웅님은 하춘아님을 1열에서 보니 너무 좋네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집에다 뛰어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고릴라조아님은 가을 여신님 강림하셨네요. 춘아 언니 보려고 보라 켰어요. 네. 해주시고 코스모스님 소개해 주세요. 네, 코스모스님께서는 하춘아님 반가반가요. 머리띠 너무 예뻐요. 세월이 춘아 언니만 비켜가나 봐요. 맞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완전히 비켜갔어요. 네, 진짜로 소개. 네. 박민님은 늘 긍정과 웃음의 아이콘 같은 춘아 언니. 전 언니 노래 중에 난생 처음이란 노래를 가끔 부르는데 아주 인기 짱이에요. 제가 해주셨어요. 오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어머나, 야 기가 막히게. 네네. 제가 이거 17살 때 불러서 이제 네. 그때는 어리니까 이렇게 불러도 저한테 어울리는 노래인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 사람들이 좀 어색해 하시지 않을까 에이. 그런 걱정을 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해보면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61주년 데뷔 61주년 맞으시죠? 그렇죠. 6살 때부터 노래를 6살 때 음반을 내고 그때는 레코드 시대거든요. 예. 레코드 시대라도 초창기 레코드예요. 초창기 레코드는 10인치 LP예요. 레코드 그럼 우리가 보통 12인치 LP로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10인치 LP로 만들었어요. 음반을. 앞에 네 곡 뒤에 네 곡. 네, 그 뒤로 이제 12인치 앞에 6곡 뒤에 6곡 12곡 예, 그렇게. 인치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곡수도 그렇죠. 늘어나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때 네, 당시 네. 10인치 시대 네 저는 했어요. 그리고 61년도에 제가 6살 때 가수로 데뷔를 했으니까요. 평생을 노래하시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새 앨범을 내셨어요. 정에 울고 임에 울고 이 노래와 네. 또 엄마와 딸이란 노래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네네네. 정에 울고 임에 울고는 예전에 냈던 노래 사실은요 이걸 소개하자면 예. 엄마와 딸은 그야말로 이번에 나온 신곡인데 예. 정에 울고 임에 울고는 사실은 한 10년 전에 불렀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셨는데 이 트로트 붐이 일면서 네. 이게 다시 역주행을 해서 뭐 막 신청이 들어오고 노래방에 그 순위가 올라가고 예. 그래서 저도 다시 부르게 됐어요. 좀 이렇게 편곡을 다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네. 새롭게 딱 그렇죠. 편곡한 음원으로 또 네네. 하시고 또 엄마와 딸이란 곡은 완전히 신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 신곡이죠. 그 곡은 따끈따끈합니다. 이게 특별한 분과 함께 부른 곡이라고 알고 제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는 참 감개무량하게 불렀어요. 그 이유는 뭐 노래 자체도 오늘 이렇게 비도 촉촉히 오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또 하나는 우리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 혼자 돌연변이로 살아야 되겠구나. 보통 가족 중에 누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제일 큰 조카, 제일 큰 조카가 시집을 갔는데 첫 딸이 노래를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미국서 살거든요. 예, 예. 미국의 뮤지컬 회사에 저기 뭐야 몇백 명이 오는 데서 1등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어머나. 마틸다라는 유명한 그 뮤지컬이 뮤지컬. 있어요. 그러니까 6살 때부터 뮤지컬을 했는데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조금 지금 12살밖에 아니지만 조금 네. 더 커서는 마틸다 역의 주인공까지 맡았어요. 근데 이번에 여름방학 때 잠깐 나온 사이에 이 엄마와 딸을 딱
곡을 준비해 놨다가 바로 시키고 이제 방학 끝나니까 네. 또 학교 가야 되니까 그쵸. 미국으로 들어갔죠. 아, 예, 나이가 그럼 지금 12살. 조카, 12살인데 네네. 그 어린 조카 손녀가 네. 미국에서 네네.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네네. 뚫고 경쟁률을 뚫고 마틸다의 주인공이 돼서 하고 아마 연말에도 크리스마스 뭐 특집 또 연극을 할 거예요. 뮤지컬을. 얼마나 예. 예쁘실까.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저한테 할머니라 소리를 하는 첫 번째 그 소리를 들은 첫 번째 조카 손주예요. 야. 예. 그런데 같이 노래를 한다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 노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 어렸을 때 6살 때의 저를 보는 것 같고 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애잔하고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 녹음실에 들어가 있는데도 막 마음이 짱하고 애처롭고 그러더라고요. 막 조카가 예. 이렇게. 아유 조카 손녀 아유 예. 그거 얼마나 귀여워요 보셨을 때 그래서 생각도 제가 방송을 몇 번 했거든요 그 조카 손녀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저 딸 같다는 거예요 너무 닮아서 그리고 저 눈에서 막 꿀이 막 떨어지더래요 막 이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 그 모습이 화면에 보이더라고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좋으시겠다 얼마나 대단해요 네.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이 그 이렇게 갖고 유일하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네, 건너뛰어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건너뛴 거죠 완전히 저는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아니 있습니다 유전자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많은 또 사랑을 다시 받아서 역주행한 네네네. 그 곡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정에 울고 네, 님에 정에 울고. 울고 님에 울고 그 노래를 뭐,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막 유튜브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노래방 신청곡으로 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고 이래서 아 이상하다 이게 왜 이거 내가 부른 노래긴 한데 사실 기억도 잘 안 났었거든요. 왜냐면 예. 자주 안 부르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자주 부를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었어요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아 그러면 이게 10년 전 거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조금은 뒤처지니까 새롭게 요즘 감각에 맞게 편곡을 하자 해서 다시 음악을 넣어서 했어요. 아니 진짜로 그 뜨거운 반응을 실제로 지금 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네.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 노래 정에 울고 임에 울고 이거 네, 라이브로 네, 한번 불러드리면 되니까 아 여러분이 아 저 노래 그러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정에 울고 임에 울고 하춘아 씨의 라이브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천상의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또 많은 반응 보내주시고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당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해도 소용없어다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는 당신 잊으려 몸부림쳐도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김명아님께서 역시는 역시다. 대박 라이브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님께서는 역시 노래 정말 좋아요. 역주행 할 만하다요. 해주셨고요. 선정님은요. 60년 동안 늘 한결같은 무대 매너, 가창력, 미모 변하지 않는 하춘아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999 하나님은요. 또 소개해주세요. 네네. 네. 명불허전. 네, 명불허전 너무 좋네요. 소녀 같으세요. 목소리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소녀 오늘 머리띠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가을 소녀 이 뿜뿜입니다. 김창수님은 역시 하춘아 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부장님도 하춘아 쌤 바라기예요. 아 예, 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보라로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서미경님은요 역시 레전드십니다. 가슴을 후벼 팝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말 뭐 그동안 네. 61년 동안 노래를 하셨으니까 발표한 곡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모두 몇 곡이나 되십니까? 제가 그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정에 그쵸. 울고 님에 울고도 정말 새로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이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서 예. 어쩔 때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다. 그래 제 노래인지 모르고 아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참 노래 잘한다. 그래도 듣다 보면 제 노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네. 한참 그 레코딩을 많이 할 때는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1년에 독집 디스크를 11장을 낸 적이 있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장 그렇죠, 걸로. 그렇죠. 그리고 계속.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튜디오로 가요. 선생님이 어디로 와라 그러면. 그럼 가서 이 대한민국 작곡가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다 저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하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가요계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그 대가들 뭐 이렇게 박춘석 선생님, 뭐 이봉조 선생님, 기록윤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하자고 하는데 선생님 저 바빠서 못해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1년에 11장을 내는데 그냥 스튜디오로 가서 거기서 피아노로 배워가지고 그냥 바로 녹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제 기억하는 거는 2500곡 넘게 했어요. 음반에 나온 것만. 야, 엄청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제가 외국 가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어디 정말 미개한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숫자를 상상할 수가 없죠. 네, 아니, 그 네. 정말 뭐 셀 수 없는 그 곡들 중에서 그래도 좀 베스트 3를 고른다면 그러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랑을 해주셨던 소위 말하는 저의 하춘아의 히트곡은 저에게도 다 소중하거든요. 다 소중한데 그중에서 세 곡을 딱 고르라 그러면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춘아 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날버린 남자. 날버린 남자. 그다음에 영아말이랑. 영아말이랑. 그다음에 최고죠. 최초의 히트곡 물새 한 마리. 예, 그래서 꼭 세 곡 뭐 더 많지만 꼭 세 곡을 꼽으라면 그 세 곡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아, 저는요. 그리고 저 직접 가봤습니다. 전남 영암에. 아, 정말 가봤어요. 예, 정말 가봤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조건 가봐야 된다. 근처에 행사가 있어서 했는데 이제 무조건 가서 찾았었죠. 그곳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라고 전라남도 영암에 있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요 센터가 딱 한 곳밖에는 없어요. 더 이렇게 많이 허가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개관식을 할 때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말 전통 가수 가수들 우리 김수현 씨도 마찬가지, 윤수현 씨도 마찬가지지만 한
대표하는 가수들이 한 15명 정도 네. 내려와서 축하 공연을 하고 송혜 선생님하고 이상벽 씨가 진행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암 군이거든요. 군의 완전 축제였어요. 각 매스컴사들이 서울에서 다 축하해 주러 내려왔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한참 트로트 붐이 일때 아니에요. 막 일어날 때니까 네. 뭐 사람들이 다 관심도 갖고 그 군민들은 뭐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할 정도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관을 하고 지금 한국 가요가 첫 출발이 일제강점기 1930년대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약 100년사예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자료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한국 트로트가의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하춘화 전시관이 있어요. 네. 네,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에서도 또 노래가 싹 흘러나오더라고요. 날 버린 남자부터 해서 영화말이랑 물새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아, 저희가 네. 또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네. 엄마와 딸, 네네. 그 조카 손녀와 함께 조카 손녀와 함께 신곡입니다. 네, 이 노래. 이게 이제 요즘 K-POP 붐이 일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잘 감상해 주세요. 이따가 3부에서 하춘화 씨와 더 깊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한국 가요계의 여왕 가수 하춘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서 네. 엄마와 딸 노래를 이제 띄워드렸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막 울컥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박대성님은 조카 손녀와 노래 부르는 거 너튜브로 봤는데요. 아. 진짜 닮았어요. 모녀 같아요. 네. 하춘화님의 새로운 모습 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이분은 벌써 너튜브로 계속 반복 스트리밍 하고 계시는 아, 거예요. 네. 박민님 소개해주세요. 네. 12살 목소리가 이렇게 울림을 주다니 너무 잘하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짝짝짝 그러셨어요. 저한테서 DNA가 글로 갔나 봐요. 대단한 DNA입니다. 네, 네, 네. 이사하나님은 어떡해요. 이분은 운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서 차 세우고 진정시키는 중이에요.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라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이 노래를 듣고. 네. 그 타이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네. 6889님도 소개해 네, 주십시오.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네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딸과 함께 들을게요. 그랬어요. 이렇게 좀 이 감동 받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난다는 분도 네, 많이 계시고 이 노래가 미국으로 벌써 갔는데요. 네. 그쪽에서도 그런 그 사람 감정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딸과 엄마는 애증 관계.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잘못했던 게 뉘우쳐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 근데 어린 친구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한 영암의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에 네. 예, 거기 이제 공연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가 이제 내년에 곧 착공 들어가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트로트 지망생들이 아, 나도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 한국 대표 가수로 뛰고 싶다.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네. 와서 교육받고 실제로 무대에서 실연도 하고 음반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네. 거기 이제 그 전남 영암의 한국 트로트 네. 가요센터에 가면 하춘화 씨가 하셨던 주옥 같은 이 말씀도 적혀 네.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보셨나?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이 사랑해줄 때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대중의 사랑이 식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기를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와, 글. 그걸 제가 얘기했다고요. 진짜 멋진 얘기네요. 제가 한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멋있어요. 네, 아, 이런 말씀 아니,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팬들이 외면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럼요. 이 사람이 좋았다가 마음이 옮길 수 있는데 그 외면을 너무 슬퍼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 내가 이럴 때 바빠서 못했던 거 뭐가 있었지 해서 그거를 그런 시기를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다시 팬들이 자기를 또 받아줄 때는 그야말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자기 발전된 자기를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같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이죠. 근데 싸워서 꼭 이겨야 돼요. 보통 이기지 못하면 뭐 우울증에 빠지고 뭐 좀 예 그러는데 진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이 네. 말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를 잘 이겨내야 롱런할 수도 있고 또 그 꿈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그때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요. 네. 아, 참 가슴에 새겨야 될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이 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원래 야무져서 예. 우리 잘할 것 같은데. 이 야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 진짜 그 영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딱 들어가면요. 이 노래가 또 착 울려 퍼집니다. 아, 그랬어요. 들었어요. 어떤 노래 들었어요? 날 버린 남자. 아, 날 버린 남자는 김영철 씨 여기 18번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네. 진짜 이 라이브를 좀 청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부탁드리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예예. 예. 저는 하춘아입니다. 김영철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천상 여러분들 라이브 들으시면서요 함께 감상해 주시고 또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 버린 남자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저 때문에 난 너무 어떡해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다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야! 야! 와우, 날 버린 남자. 이 곡을 라이브로 제가 아우 듣다니 진짜 영광입니다. 2828님 오늘요 눈과 귀가 호강하네요. 기분 좋다. 원호연님은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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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지세요. 하트하고 또 뿅 보내주시고 김명아님은요 천태만상 이거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 게 참 야속하네요 해주시고 이순자님은요 보라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요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이게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거 좀 선택 좀 좀 잘하시나요 선생님? 선택이요? 예, 이거 저거 이렇게 좀 탁탁 네, 뭐, 뭐 먹을 거야 탁탁 정하시는 네, 거. 네, 그런 거 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다 좋아해요. 그 싫어하거든요.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뭐 딱 지적을 하죠. 그래야 사주는 사람이 편하죠. 네네. 배려 있는 선택. 자, 저희 그럼 질문 네.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박대성님께서 하춘아님 성대모사 최강자는요? 김영철이냐? 안성훈이냐? 김영철 씨죠. 그렇죠. 저는 김영철 씨를 몰랐을 때 네. 아 김영철이란 개그맨이 나와서 제 흉내를 낸다고. 예. 근데 한 번은 김영철 씨가 왔어요. 저를 찾아서. 예, 예. 제가 선배님 흉내를 내고 이렇게 떠서 예.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흉내 내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야화 되니까. 근데 저는 아, 한 개그맨이 저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 내 구애받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제가 오히려 격려를 많이 해줬죠. 예. 승자는 김영철. 자, 김혜진 님이. 노래방에 가신다면 오프닝을 선점하실 겁니까? 엔딩을 장식하실 겁니까? 아, 저 오프닝 장식합니다. 야. 왜냐하면 기선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지금 밖에서 다 빵 터지셨어요. 오프닝으로 기선 제압. 네,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기선 제압하는 가수로 또 꼽히기도 해요, 제가. 네. 어떻게 좀 제압하시나요? 그거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려진 곡을 해야지 뭐 모르는 신곡 곡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대중들이 곡을. 공감을 못하고 신나게 그러니까 이 날버린 남자가 기선제압하는데 최고예요 이 노래가. 정신이 바짝 난대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많이 알려진 노래로 될 수 있으면 경쾌한 노래로 다른 사람이 다 합창해도 좋은 노래로 이런 노래로 기선제압하라고 이 무대도요. 예. 상소 하수를 뛰어다닙니다. 제가 높은 구두를 신고. 야, 선배님 진짜 에너지 장난 아니십니다. 예. 진짜 막 왔다 갔다. 그렇죠. 콘서트를 2시간 동안 하려면 예. 2시간 동안 관객 저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줘서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건 노상 연구하죠. 저는 여러 가지로. 예. 선생님께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또 하정숙님께서 다음 생에도 가수가 된다면 트로트 가수냐 아이돌 가수냐. 저는 트로트 가수가 생명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돌은 그 어렸을 때 그 풋풋한 그 분위기가 지나면 조금 어정쩡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문제가 돼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짱해요. 아, 이제 아이돌로 뛰었다가 이게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니까 그쵸. 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향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짱해요. 네. 또 이수기님은요. 요 궁금합니다. 왠지 평소 즐기시는 것은 외식이냐 집밥이냐. 저 집밥을 좋아해요. 네, 외식도 하지만은 예.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집밥이에요. 집밥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몇 가지 반찬이 많지 않아도 먹고 나면 먹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10대 20대에는 네.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아니 왜 어른들은 똑같이 저런 말을 하지 나는 밖에서 먹는 게 맛있던데 이랬는데 저 역시 나이가 드니까 아 그 뭐 엄마 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어쨌든 집밥이 편합니다. 집밥. 예. 자 민채아님 요 질문. 둘 중 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예 만나서 네. 휴대폰만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 절대 안 내는 사람이냐. 돈 아유. 절대 안 내는 사람. 휴대폰 봐도 돈만 잘 내면 돼. 빵터져. 아, 그렇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건 좀 그렇지. 그렇죠. 네, 네. 이기적이 얄미워요. 이건 안 돼요. 휴대폰을 봐도 괜찮아요. 계속 네. 눈도 안 마주쳐도 되는데 네, 네. 돈은 내야 된다. 그렇죠. 자, 선정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은요. 가수가 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이냐 재능이냐.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수로 활약하는 사람 중에서도 야, 저 사람은 좀 가수로 소질이 없잖아. 그런데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재능은 타고났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보기 싫어요. 보기 네. 싫다. 네. 웬 재능이 있는데 노력까지 해봐요. 얼마나 발전을 하겠어요. 근데 재능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해? 그건 재능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해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노력, 네. 노력을 하자. 파이팅 넘치게. 아니 지금 지금요 많은 분들이 또 아니 저희가 이제 밸런스 질문을 막 보내주시고 대답을 하는 동안, 네. 이것도 라이브 아니 난생 처음. 아까 네. 또 요청이 있었고요. 아, 네. 아까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네. 노래가 17살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 기분을 살려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라이브 요청이 있습니다. 네. 요거 요 네. 노래 난생 네. 처음 좀 부탁드려봐요. 네. 저기 뭐 윤수연 씨도 이 노래 네. 아니까 같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천상 여러분들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 또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17살 때 원래는 저가 이제 물새 한 마리 뭐 영아 마리랑 잘했군 잘했군 이렇게 하다가 예. 이 노래를 딱 부르니까 제가 닉네임이 댄스 가수가 됐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 이 노래 부르면서 춤을 많이 췄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예, 하춘화 선생님을 댄스 가수로 만든 노래 난생 처음 라이브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오, 쇠. 새롭게 편곡된 느낌인데요. 저. 사랑을 알았지.
와, 야, 진짜 이 무선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상수하수를 뛰어다니실 만한 이 무선 마이크가 필요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김명환님께서도 자유롭게 누비시게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네요. 하정숙님은 댄스 가수 정확히 맞으시네요. 귀여워요 해주셨고요. 윤명선님은요. 어머 언니 저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예요. 아주 가사가 솔직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를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요. 있는데 이 노래를 하춘아라는 가수가 불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영감 왜 불러 하는 예. 그 노래도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럼요. 그런데 하춘아라는 가수가 불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만큼 세월이 지금 흐른 거죠. 70년대에 나온 노래들이니까. 세월이. 네네네.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 보시는 김혜영 씨가 네. 예전에 히트됐던 곡들을 다시 역주행하도록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데 예. 왜 그냥 잊혀지게 놔두느냐고. 근데 신곡 내기 바빠가지고 옛날 노래 또 부를 또 시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우리 저기 SBS 러브 FM 윤수연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옛날 노래도 들려드리고 하니까 다른 무슨 TV나 그런 데서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을 기회가 없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요. 그러한 어떤 선생님과 함께한 이 시간 자체가 네. 참 그래서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콘서트에 오시는 것 같아요. 오면은 이제 실컷 즐기시는 거죠. 실컷 듣고 실컷 예전에 즐겨 했던 노래들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예. 더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좀 계획에 좀 콘서트도 있을까요? 좀 그럼요. 여러모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콘서트는 매번 해요. 근데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60주년을 맞이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60주년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60주년을 하겠습니다 한다는 건 좀 너무 어색하고 이제 65주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 공연은 계속 하고 있어요. 가을에도 10월 달에도 있고 네. 예, 계속 하고 할 겁니다. 예,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가네요. 네, 네. 저는 뭐 한 일주일을 해도 제 얘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워낙 네. 역사가 긴 가수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떻게 한 시간에 다 하겠어요? 이 한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거. 선생님 다음번에 한번 그러면은 버전 2 그러니까 시즌 2로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시즌 2로 또 뵙기로 약속하고요. 네네. 우리 윤수연 씨의 이 천태만상 프로그램이 예. 계속 사랑을 받아서 그 자리에 우리 윤수연 씨가 계속 앉아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하춘아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쉬워. 에러.